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정찰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제트기,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최초의 전투기, 이 엄청난 성능의 군용기들을 버려진 대형 텐트 속에서 만들어냈다면 놓치시나요? 미국 방산 역사상 최대 괴짜이자 천재라 불리는 이들, 어디서 냄새나지 않나요? 뭐 타는 냄새 안... 제 마음이 타고 있진 않고요. 바로 스컹크 웍스입니다. 마이크 체크 1, 2, 1, 2.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팔공 슈링스타, F-104 스타파이터, U2 드래곤레이디, SR-71 블랙버드, 피키피키피키, X-27 랜서, F-117 나이트호크, F-22 랩터, 쇼미더머니 12에 출연해보겠습니다. MC 스컹크. 미군의 공군력을 한것이 아닌 저 우주로까지 높인 1등 공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군용기 어디서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스컹크 웍스라고 불리는 로키드 마틴사의 최정예 개발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대단한 스컹크 웍스의 시작, 1943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국방성에서 독일의 ME-262 Z전투기에 대항할 신형 Z전투기를 개발할 업체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6개월 안에.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장난감도 아니고. 근데 이에 로키드 마틴사가 최고의 설계사인 헨리 존슨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헨리 존슨은 50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회사 인근 조립공장 귀퉁이에서 버려진 서커스단의 대형 천막을 지고 설계에 돌입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컹크 웍스라는 이름은 군용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지은 걸까요? 당시 그 주변에 고무를 가공하는 공장들이 많았다는데요. 고무 가공 재료 중에서 유황도 있어서 주변의 냄새가 정말 정말 고약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팀원 중 하나가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아, 네, 저희는 스컹크 웍스입니다! 라고 한 것이 운명의 시초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신형 Z 전투기 설계 어떻게 됐냐고요? 6개월 안에 설계를 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한 달 이상 일을 앞당겨서 시제품을 완성했답니다. 그 신형 Z 전투기의 이름이 P-80 슈팅스타! 슈팅스타! 내 맘에 뿅! 6.25 전쟁에도 참여해 쌕쌕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기종이랍니다. 그 후에도 세계 15개 나라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초음속 유격기 F-104 스타파이터, 얼마 전에 숙대가 소개해드린 정찰기 U2 드래곤 레이디, 그리고 고고도 고속 유격기 SR-71 블랙버드. 여기서 더 대박은 1981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 개발까지 내게 됩니다. 의견을 고문한 걸까요? 아니죠! 스컹크 웍스의 천재 설계자인 헨리 존슨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 첨단 전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보고체계를 지양. 둘째, 사생활은 노터치. 단,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팀 구성원은 한 가지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했다네요. 그래서일까요? 스텔스 기능의 핵심 원리를 찾아낸 팀원은 항공공학자가 아니라 수학 전공자였답니다. 그것도 출판된 지 10년도 더 지난 소련 과학자의 논문에서 말이죠. 덕분에 로키드 마틴사는 스텔스 기술의 본가로 자리 잡아 지금껏 4회에 불과했던 미 정부의 스텔스기 발주 기회 중 총 3번을 수주했답니다. 이걸 보고 황금알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19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스컹크 웍스! 지금은 시대를 앞서간 항공 전력 개발의 대명사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영화 탑건 매버릭의 마하 10의 최신 전투기 마크스타의 디자인도 스컹크 웍스가 검수를 했답니다. 거기에 촬영 기간 내내 모법의 유지 보수를 맡았다네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크스타의 스컹크 웍스의 로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바바도 스컹크 웍스처럼 국방 관련 유튜브의 상징이 되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힘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